자, 어제 그 공구경 보정하면서 최적화라는 기능을 좀 체크해 본것 같고요. 자, 오늘은 공구 길이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길이 보정,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공구 길이 보정을 할 때, 보통은 공구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볼앤드밀 같은 경우는 공구의 끝이 아니라 공구의 센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를 왜 기준으로 세팅을 하냐면, 가령 이제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어떻게 할까? 여기 바닥에다가 평면보기를 해서요. 그리기를 해볼게요. 원을 그릴 텐데, 안녕. 원의 크기가, 지름이 50짜리 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50짜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원을 선택하고 F4를 누르면, 원의 그 각도를 수정할 수 있는데, 호의 각도죠. 얘를 180도까지만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절만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원을 그릴 때뭐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해서 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점각도 스케치로 그려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원 그리는 방법이 중심점을 찍고 지름, R 값을 넣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을 그리고 나서 원의 속성에 가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자, 수정한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 현재 이거를 우리가 그 평행이동 3D 뷰관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평면을 정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동해서 평행이동 3D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면에 그려진 것을 평면에 그려진 거, 현재 그 그려져 있는 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뷰는 옮겨져야 될 뷰를 뜻합니다. 이 대상 뷰를 정면으로 바꾸겠다 체크를 해요. 자, 그러면 평면에 있던 게 정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복사를 할 거냐, 이동할 거냐인데, 이동할 거다 체크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얘를 가지고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경로를 생성한다? 경로를 생성한다. 경로를 생성한다. 그쵸.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얘를 가지고 한번 그 경로를 생성해 볼게요. 경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경로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Z축이 바뀌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3D로 경로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곽가공으로 얘랑 경로를 생성해 볼게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고 체인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요. 현재 이 대상은 그 Z축이 바뀌는 3D 형태죠. 자, 하고 나서 이제 체인을 선택을 했죠. 했고 공구는 10볼로 하겠습니다. 10볼.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거르기에서 볼앤드밀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공구 목록에서 볼앤드밀만 공구 지름은 무시니까 다 보이겠죠. 자, 여기서 10볼이라고 하는 것을 더블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구 불러오는 순서로 공구 번호를 재부여하겠다라고 체크해 놨기 때문에 1번으로 됐고, 회전수하고 이동 속도는 3000에 1000으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3000에 1000으로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삭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에 윤곽 형태가 3D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3D로 되어 있죠. 3D. 자, 3D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안암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안암으로 체크하고요. 체크하고, 여기에서 그
날 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날 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뽑기는 일단 끄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0으로 하겠습니다. 증분으로 0으로 하고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경로가 생성이 될지.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공구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정면 뷰를 클릭한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보면 지금 보면은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만약에 가공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얘가 지금 350으로 했나? F4 눌러볼게요. 50으로 했거든요. 파이가 50짜리. 자, 50짜리 원을 소재로 세팅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하면 원이 만들어질까라는 거죠. 그럼 재료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료 설정에서 원통 형상인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직경값을 어떤 게 직경이냐? 아, 이게 직경인 것 같다. 직경값을 50으로 하고요. 길이는 100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소재가 이게 설정된 거야. 그러면은 보기에는 경로가 그대로 이게 생성됐으니까 그대로 깎이겠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깎았을 때, 가공을 했을 때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모의가공 체크해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플레이하게 되면 이렇게 깎여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깎이는 게? 만약에 이런 원통 부분을 내가 깎고 싶은데, 18자리로 얘를 깎고 싶어요. 깎고 싶은데, 방금처럼 공구의 보정 형태를 끝점으로 했을 때는 깎을 수가 없어. 깎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현재 이 원호를 F4를 눌러서요, 50 반경에다가 공구의 반경을 더해요. 그러면은 30이 되겠네. 그러면은 이 호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죠? 5만큼? 자, 5만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을 때 이렇게 하면 깎일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깎일까요? 떨어져 가네. 그죠? 밑에서는 일치하는데, 여기에서는 일치하지 않아요. 위에서는 떨어져 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이 절삭 조건에서 이 공구 길이 보정 형태를 센터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형상을 따라가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플레이 해보면 지금은 이제 절삭되는 부위가 이 형상을 그대로 따라가죠. 이 원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원통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거를 3D로 타면은 가능해요. 타는데 2D에서 이거를 하려면은 일반 날끝 보정으로는 할 수가 없다. 공구 센터를 보정으로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구 길이 보정할 때 끝에다가 세팅하는 게 아니라 끝에다가 세팅하고 나서 그 H 값에서 마이너스로 5만큼, 공구 반경이 오니까 5만큼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꼭 마치 공구 경보정을 하듯이. 이렇게 해야만이 원통 부분을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측면 가공 형태로 한번 써볼까? 5번.
되려나? 안 되네. 안 되네요. 그죠? 안 되는구나. 쭉 가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갈수 있지? 지금 예로는 못하네요. 못해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지금은 그 요점은 이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따라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쭉 해서 여기까지 다 깎고 싶어. 과연 그렇게 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자, 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대상 도형을 이동을 시킵니다. 내가 만약에 피치 값을 1만큼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이동해서 평행 이동해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켜요. 자, 이동을 시키는데 이때 연결을 체크합니다. 연결을 체크하면 선이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 그래서 체인을 잡습니다.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연결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재생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1만큼 이동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죠. 엉뚱한 상상이긴 하는데 여러분 캠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경로만 생성이 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현재 이 대상 도형 있죠? 얘를 50번을 반복합니다. 이동해서 평행 이동으로 50번을 반복한다. 여기를 2니까 2만큼 이동하고 횟수는 50번. 응? 50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나는 위치까지 간 거야. 갔는데 한번더 갔나? 갔다가, 어서 한번더 갔네.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갔다가 돌아가는데, 아니다. 지금 2가 아닌가 본데, 여기 갔다가 돌아왔으면 여기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안 떨어져 있을까? Y축으로. 도형이 한번 갔다가 왔어. 오고 나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지. 1, 2. 그럼 2로 하고 50번, 5, 20 맞고, 아, 연결이 아니지. 연결 꺼야 되죠. 복사 체크해야 되겠지. 복사를 체크하면, 여기서도 선이 필요하네요. 자, 우선 얘는 끄고, 여기서도 옆으로 가는 그 선이 필요하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선을 1만큼, 길이를 1로 해서 수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끝점을 선택하고, 길이 값은 1로. 자, 여기다 선을 1만큼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린 이유는 왔다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것까지가 필요하네. 그래서 일단 체인보다는 이 대상 도형을 시프트 버튼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한 칸까지 가야 되겠지. 그다음부터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이동을 누르고 평행 이동. 간격은 2만큼, 여기는 50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경로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경로를 선으로 그릴 수는 있잖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체인을 얘로 바꿔주는 거야. 전체 다이시 체인에서 체인을 얘로 선택합니다. 재생성을 하면 경로가 곧 체인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모의과목 했을 때 공부가 얘를 따라가는 형태를 할수 있다. 쭉 따라가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응용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고, 이 볼앤드밀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구가 롤링팝이라는 공구가 있어요. 그 공구로 이제 언더컷 가공을 할 때도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해요. 언더컷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왜 공구 길이 보정을 할때 센터로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리기에서 원통 형상을 그리는데 Y축 방향으로 이 크기를 30으로 하고 아니 30이 아니구나 25로 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마이너스 100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원통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원통을 만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15에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01 정도 크게 줄까? 이렇게 해서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솔리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럼 이 상태에서 바깥 이 외에 이 솔리드에서 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솔리드에서 불리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백이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타겟 어떠한 것에서 툴 어떠한 것을 뺄 거냐 해서 리무브를 체크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뭐 구멍 만드는 거야 막 쉽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X는 0이고, Y가 한50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원을 30 정도를 그려서, 등각보기 해보면, 반투명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에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커팅이 됐어요. 이런 원통에다가 이런 커팅을 하고 나서 제로 설정을 꺼야 되겠다. 커팅을 하고 나서 이 부위에 너무 구멍이 크구나. 이 부위 외곽 부분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못따기 하는 건할수 있어요. 3D 못따기를 해도 되고 볼앤드밀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쪽을 못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뭐 안쪽이 있죠? 이 부위를 못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못따기를 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경로를 생성할 수가 없어. 수기로는 짤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쵸? 짤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작업 끝나면 그라인더로 사상해요. 안에를.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작업할 때 롤링팝이라고 하는 공구를 써요. 그 공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공구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쪽 부분 있죠? 여기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경로를 생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생성할 때 전에는 뭐라 요즘 5축 기능으로 하면 좀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거를 반대 방향에서 볼앤드밀로 경로를 생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럼 볼앤드밀 같은 경우는 모양이 얘하고는 비슷하죠. 단지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구 센터를 기준으로 경로를 생성해요. 그러면 얘 롤링팝도 똑같이 공구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얘가 여기에서 터치해서 경로를 생성하게 하면 결국 롤링팝이 여기를 터치해서 경로를 생성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안쪽에서는 공부를 못하니까 일단은 생성을 하고 그 생성을 참조해서 롤링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할 수, 할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튜브에 아마 이런 영상 제가 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공구 길이 보정을 할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을 할 때가 있다라는 다른 것은 경우는 가끔하다 보는 경우가 이런 적을 제가 본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몇번안 봤어요. 한두 번? 그러니까 거의 없죠. 없는데 이거를 손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보통 양산 쪽,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가공하는 곳이었었는데, 수작업을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직원분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이거를 시간을 줄이고 기계에서 끝낼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찾는 거죠. 그때 가서 봤더니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구는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 공구를 하면 될것 같긴 한데 경로를 생성을 못 하는 거야. 경로는 수기로는 못 짜는 거잖아요. 캠으로 짤 수가 없거든요. 이 형상 자체가 3D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로를 생성했을 때 어떻게 해서 작업을 경로를 생성해야 되느냐 그거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거, 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스터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뭐할 텐데 시간 날 때마다 캠에 대해서 막그 집중한다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게임을 할때 게임에 열중하잖아요. 게임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한때는 한동안 좀 그랬긴 했는데 마스터캠을 파요 그냥. 딴거다안 하고 마스터캠만 파는 거야. 그러면 그 일단 기계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 설정하고 길이 보정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딱 되면 거기까지야. 그리고 공정을 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은 다 캠이에요. 프로그램으로 다 처리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답은 없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막 하다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없는 버그를 찾아가면서 막 해결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캠 자체도 내 거를 만들어서 몰입을 하면 뭐 이것도 재밌어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는데 직업하고도 관계되고 하니까 방금처럼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가운데로 보정을 해서 작업할 생각을 보통은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꿔서 하면 이런 것들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여기가 지금 볼앤드밀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센터로 세팅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거르기 같은 거할 때도 잘 걸러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생성했던 경로가 이 원통 영상을 따라가는 거였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였었는데 공구 끝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이게 진 원이 안 나와요. 근데 공구 센터로 하게 되면 정확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르기가 쉬워요. 원으로 툴패스가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원으로. 왜냐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경로가 생성했기 때문에 거르기 할때 원으로 그대로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끝점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떨어졌는데 여기로 갈수록 이렇게 하면서 진짜 원이 아닌 스플라인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이 아닌 형태가 나오니까 거르기 하는데 조금 힘들 수 있죠. 지금 이제 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날 끝으로 했을 때는 이 성생성동 경로가 선택한 대상 도형에서 일정한 값으로 옵셋된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일정한 형태로 옵셋된 형태죠. 보시면 커브하고 거의 옵셋한 형태잖아요. 커브를 옵셋한 경로처럼 생성이 되기 때문에 툴패스가 조금 활용하기에 조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절삭 이송 형태. 이거는 전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자, 경로를 생성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자, 70, 70의 사각형을 그렸는데 얘를 가지고 제가 윤곽 가공을 한다라고 치면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자,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이쪽 이 모서리 부위에 알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옵셋을 했을 때 또는 뭐 공구 경보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모든 시스템들은 이 모서리를 알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로 처리하지 않고 직각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외부에 어떤 형상이 있었을 때 간섭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실제 가공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모서리에서 이 알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이 모서리가 깨끗해져요. 왜냐면 이 터치하는 포인트, 모서리 부위에서 계속 공구가 머물러 있거든요. 머무르면서 턴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알 비슷하게 생겨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아주 날카롭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직선 형태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날카롭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알로 할 건지 각지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조건에서 여기 부분이 거기를 해당한다. 그래서 안압을 체크하면 이게 직각 형태로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이 샤프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했죠. 설명했죠. 샤프로 하게 되면 135도보다 작은 것은 각지게, 135도보다 큰 각도는 알로 처리하게 돼 있, 아니, 큰 각도는 각지게, 작은 것은 알로 처리하게 돼 있죠. 이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완만한 것을 알을 처리하다 보면 그 알이 엄청 작은 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알이 있거든요. 알이 아주 작다, 거의 완만하다라고 하면은 그 알이, 알값이 엄청 큰 알이 생겨요. 근데 구간은 작아. 거의 직선에 가까운 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원호 그 알값이 아마 만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호로 출력할 수 있는 한계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호로 출력할 수 있는 한계값. 이게, 어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원호 값, 최대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얘는 원호로 출력하지 않고 직선으로 그냥 출력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작업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그 알을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얘가 출력하면 직선으로 나와버려. 그럴 때그 한계값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그런 기능들이 좀 쓰여요. 원호의 최대값이 정해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거 알 코너 부위를 알로 처리할 건지 각으로 처리할 건지를 이 부분에서 결정한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플라인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차값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부 코너가 바로 나오는구나. 여기 내부 코너 적용 반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외곽을 작업할 때는 여기 알로 되고 각으로 되고 이거는 뭐 이유를 우리는 여러분 알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안쪽을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쪽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체인에서 역방향 체인 선택하고 보정 변경을 해서 안쪽으로 짜고 나사표가 훼손되게 해서 재생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각지게 나와요. 왜 각지게 나올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죠. 왜 각지게 나오는 거. 경로를 만약에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각지게 생성되는 게 당연하잖아. 안쪽에.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안쪽에 생긴 각을 좀 라운드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요즘은 고속가공 추세라서 이 코너 부위가 각지게 나온 것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타고 코너를 돌때 코너가 각지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알로 틀 수밖에 없잖아. 그거와 같은 원리야. 정지한 상태에서 틀면 최대한 틀 수는 있겠지. 하지만 고속으로 간 상태에서 각지게 튼다는 얘기는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얘기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R을 줄수 있게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내가 R을 3을 주겠다. 체크하고 재생성하게 되면 R이 생겨요. 실제는 R이 없지만 R이 생기는 기능이 있다. 이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스플라인 도형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스플라인은 공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플라인은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스플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밀하게 경로를 생성해야 될지를 물어봐요. 한마디로 점 데이터 거리하고도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체인을 스플라인을 그려서 체인으로 잡아볼게요. 자,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기에서 여기 스플라인에 보면 수동이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해서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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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스플라인을 그렸어요. 이 스플라인을 그렸는데 일반 직선이나 원은 뭐 그냥 공차 개념이 없습니다. 그려면 출력하는 거니까. 근데 스플라인은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아서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얘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으로 짜겠 때 얼마만큼 정밀하게 적용을 할 거냐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안 물어보네요. 여기 없는데 다시 재생성 해볼까?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된 거고 조건에서 이 최대 깊이 변화, 그럼 Z 깊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약간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현재 이거를 이동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Z축이 바뀌게 하려면 약간 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틀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틀었어요.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공차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최대 깊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대상과 경로를 생성했을 때그 대상과 얼마만큼 정밀하게 맞춰야 되느냐, 그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차 개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0.05다 되어 있는데 뭐 깊이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뭘로 선형 공차, 스플라인 도형에 대한 직선 이송 변환 출력 시 적용되는 공차 값을 설정한다. 최대 깊이 변화는 3차원 스플라인 도형인 경우 위 선형 공차 항목 설정 값을 적용하여 분할된 직선 절삭 이송하는 경우 Z축상으로 유지할 최대 깊이 변화 값 설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코드로 출력했을 때 얘를 코드로 출력한 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정을 안 함으로 해서 차이값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중첩된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어서 얘를 재생성을 해 볼게요. 그리고 보정 진입뽑기도 끄고 하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하면 지금 그 원래 있던 스플라인이 있으면 쭉 확대를 해 보면 직선으로 변환한 걸볼수 있죠. 이게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은 G01로 출력된 거고요. 원래 그 초록 색깔로 된 거는 원래 있는 스플라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일치하는데 여기는 일치하지 않죠. 이거는 얘가 이 간격으로 대상을 자른 거예요. 자를 때는 공차로 잘랐습니다. 공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스플라인과 경로, 지금 경로 생성된 거 있죠. 파란 색깔로 된 부분. 이두 개의 간극, 이뭐 높이 차이가 얼마냐. 얼마냐. 이게 이제 공차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플라인 자체는 G코드로 G01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G01로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자유곡선을 직선으로 자르다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일치해요. 자른 위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이는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오차 값들을 넣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가공 여유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 여유는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가지고 하긴 또 그렇고, 체인을 바꿔줄까요? 자, 체인을 지우고, 다시 체인을 사각형 형태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체인을 바꿀게요. 바꾸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공구가 이동을 할때 지금은 여유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삭되는 부위가 선택한 체인하고 일치해서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이때 여유값을 주게 되면 측면 여유값을 내가 3을 주겠다 주게 되면 3만큼을 여유 떨어뜨려서 경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공구가 갈때 3만큼 여유가 돼서 공구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에서 3만큼 여유를 줬다. 어디로? 보정 방향 좌측으로 있으니까 좌측으로 3만큼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그다음 바닥 여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닥 여유는 내가 이제 얘를 작업할 때 가령 그 측면은 일단 0으로 놓고요. 연결 조건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5까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Z5에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좌표는 현재 좌표를 확인해 보면 Z가 5에서 움직이는 거볼수 있죠. 마이너스 5에서. 자,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나는 얘를 항상용으로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유값을 0.5를 줘요. 이 0.5를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작업해야 될 깊이에 대해서 0.5만큼 위에서 작업하다는 얘기야. 0.5만큼 여유를 두고 작업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하면 항상용으로 쓴 다음에 여기도 측면에도 0.5를 줘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러면 측면도 0.5 여유를 줬고 바닥도 0.5 여유를 주고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경로를 생성한 다음에 경로를 확인할 때 좌표를 보면 좌표가 마이너스 4.5에서 동작하는 걸볼수 있죠. 0.5만큼 떠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연결 조건에서 값을 수정하지 않고 여기에 값을 수정하지 않고 여기 값을 수정해 버리면 정사 갈때 황사 갈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그대로 동일하게 주되 여기에서 값을 넣어서 황상용으로 사용한다, 정상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을 뭐 마이너스 뭐 100분의 5만큼 플러스 주거나 마이너스 주거나 해요. 왜냐면 공차에 보면 치수가 여러분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플러스면 0.1이다 그러면은 치수를 했을 때 그거를 양쪽으로 했을 때는 100분의 5가 될 것이고 100분의 5에서도 중간값으로 해야 하니까 100분의 2호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값을 조금씩 주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옵셋에서 보정값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계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보정값을 내가 넣고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캠으로 했을 때는 캠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예 캠에서 하는 거지. 기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기계 코드, 지 코드 가지고 지가 움직이는 것만 하고 가공이 다 되고 내가 치수를 측정했는데 뭐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기계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캠에서 다 해버린다 한다면은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 기계에서 컨트롤러 옵셋 값을 수정하는 게 더, 더뭐 편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일단 경로를 생성할 때 중복 보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체크를 해서 보정 코드 G41, D01 그래서 보정 값을 넣어서 이동 그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출력을 하게 하는 중복 보정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컨트롤러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작업자 특성이에요. 내가 나는 컴에서 다 하겠다. 아니면 나는 기계에서 또 컨트롤러에서 하겠다. 그렇게 할수 있는데 기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좀 꺼려하거나 또는 기계 컨트롤러가 장비에 따라서 좀 특색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 거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지멘스라든지 또는 뭐 야스나기가 뭐 아무튼 이상한 기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들어가서 설정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정값을 넣거나 하는데 조금 에러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예 경로 자체를 내가 수정해서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계 앞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작업을 한다 하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기계 옆에 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해. 근데 기계 옆에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작업들은 못하죠. 실시간으로 보정값을 넣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 못하니까 그럴 때는 중복 보정 기능을 써서 출력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측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면 가공은 측면 가공 횟수를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일단은 00으로 다시 돌려놓고 측면 가공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횟수를 줄수 있는데 일단 간격이에요. 간격은 황삭을 할때
몇 미리씩 남겨놓고, 그 사이사이 틈이죠, 간격. 그다음에 횟수를 뭐 다섯 번 하겠다. 주고 뭐 재생성 하게 되면 다섯 번, 5mm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할때 항상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당연한 건데도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밖에서부터 안 들어가고 안에서부터 생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보통 소재가 안에 가운데를 남겨놓고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조금씩 좀 들어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평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측면가공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도는데, 측면가공을 체크하면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 설정, 재료 준비하는데 소재가 크다 그러면 그냥 소재를 이렇게 돌려버려서 소재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내가 프로그램 짜고 뭐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기계가 지가 이제 돌아가니까 어차피 이게 돌아갈 때 가만히 놔둬도 지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를 만들어 그냥. 만들고 바이스 밀려놓고 만들고 나중에 돌려보면서 싹 제거해버리면 그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이거를 하려고 뭐 수동으로 뭐 핸들로 돌리고 치고 각 잡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돌려보는 게 속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머신센터에서 핸들이나 조그라든지 이런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걸 익히기 위해서 핸들 그런 걸 시켰던 거고, 지금은 이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핸들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프로그램을 돌려버리세요. 그래서 작업을 좀뭐 수월하게 할수 있게. 소재에 뭐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측면 가공 이제 횟수를 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삭 간격이 있어요. 정삭 간격은, 절삭량을 이제 듬성듬성, 5mm씩 제거하다 보면 절삭량이 많죠. 절삭량이 많다는 얘기는 면이 깨끗하게 안 나오죠. 칫솔질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0.5를 남겨놓고, 일단은 다 작업하고, 그 0.5라는 양을 한번 제거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삭을 체크하면, 맨 마지막에 간격이 좁은 0.5 간격으로 하나의 경로가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삭 작업을 할때 나는 황삭을 할 때는 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 회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빨리 못 줬는데, 난 정삭할 때는 뭐 이송도 좀 낮추고 회전수도 좀 빨리 주고 싶다. 뭐 이송 회전수 뭐 4000을 준다든지 또는 이송 속도를 뭐 500을 준다든지 달리 주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체크하시면 황삭할 때그 절삭 조건하고 정삭할 때 절삭 조건을 달리해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재생성을 하게 되면 황삭할 때하고 황삭 경로가 쭉 있으면 마지막에 정삭 경로가 하나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경로 확인을 했을 때쭉 가다 보면 이제 황삭 구간은 보시면은 이송 속도는 1000으로 되어 있죠. 1000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삭을 할때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는 황삭이에요. 황삭이니까 황삭인데 이송 속도가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근데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정삭이에요. 정삭할 때는 이송 속도 500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송 속도가 황삭할 때하고 정삭할 때 차이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 그런데 이거 자,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입뽑기는 그 지금 얘는 진입뽑기를 주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바로 공구가 그냥 밑으로 꽂아버린 형태예요. 만약에 얘를 작업할 때그 측면 가공을 한 번만 하고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구가 처음 경로가 들어갈 때 바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가 좀 크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밑날이 먹겠죠. 지금 도랜드밀은 밑에가 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구가 밑에 날이 먹는 건지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평행드밀로 바꿔보면 평행드밀로 바꿨고 재료 설정을 할때 만약에 소재를 대각 모서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 스플라인 때문에 얘를 한20 정도 하겠다라고 주고 소재가 이제 이렇게 그딱 맞는 소재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소재를 내가 80으로 했다 여기도 80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소재가 이제 커지죠. 커진 상태에서 그 경로 생성할 때 공구가 내려올 때 지금 이처럼
위에서 내려오면서 바닥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입붓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구가 내려올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이 먹는 일이 없도록 엔드밀은 원래 외곽 측벽 부분에가 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닥이 절삭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외곽 부분이 닿을 수 있게 즉 허공에서 내려와서 위치를 잡고 옆으로 가면서 측면 외주 날로 절삭하는 형태를 취하자. 이렇게 하려면은 원래 있던 시작점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진입이라고 하고 다 끝내고 나서 빠져나갈 때를 복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진입복귀 조건에서 그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진입복귀를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100으로 되어 있어요. 자, 100인데 100보다는 일반적으로 한60% 정도를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60%는 공구의 직경에 대한, 지름에 대한 60%입니다. 이게 반경보다 조금 큰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공구의 그 외경, 절삭되는 부위와 경로가 생성되는 공구 중심과의 거리가 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경보다 조금 더 떨어뜨리면은 내려갈 때그 공구가 밑날이 먹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60%를 줬어요. 만약에 60%를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볼까요? 자, 공구가 내려갈 때 바닥날은 먹지 않는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먹으면서 작업을 한다. 이게 민날이 먹지 않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모의과목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내려갈 때 일단은 민날이 먹지 않게 바깥에서 들어온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옆에 날 원주에 있는 외곽 날 가지고 작업하는 거지 바닥 날을 가지고 작업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복기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진입복기를 주는데 얘가 이 위치는 이제 가공 경로 위치죠. 경로 위치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게 이제 가공 깊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처음에는 직선 구간을 사용을 합니다. 직선. 그 다음에 원호 형태를 취해요. 이게 이제 순서가 왜 직선부터 하냐면, 원이라고 하는 원호 형태로 들어가야 시작하는 지점에서 접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호 형태로 가는데, 그 원호 형태를 들어가기 전에 직선 구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진입 구간에서 공구 경보정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구 경보정은 원호 보관 중에는 공구 경보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선 구간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직선 구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구간에서 경보정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원호로 해서 부드럽게 접근하고, 평상을 다 마치고 나서 빠져나올 때도 부드럽게 원호로 빠지는 것이 접하는 형태를 취하기가 쉽죠. 그래서 원호로 빠지고, 그 다음 직선으로 빠지면서 보정 취소를 하고 빠져나온 형태예요. 보정을 쓰든 안 쓰든, 이제 직선 구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직선 구간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중복 보정을 쓸때 경우에 따라서 경로를 생성할 때이 직선 구간을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선 구간이 안 넣고 중복 보정을 쓰잖아요. 바로 알람 떠요. 보정 값이 아무리 0이라 하더라도 중복 보정 기능을 쓸 때는 G01, G01이나 G00에서 보정을 쓸수 있고 G02나 G03에서는 보정 기능을 쓸수 없어요. 얘가 계산을 못 해요. G01이나 G03에서 보정 기능을 쓰면. 그래서 G01로 보정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원호로 들어가는 형태로 해야지. 예, 그래서 그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직선 구간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넣어야 돼요. 뭐 1mm가 됐든 0.5mm가 됐든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중복 보정을 생성했을 때는 보정 값을 많이 넣지 않아요. 기껏해야 0.1, 뭐이 정도밖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 값보다는 크게, 즉 보정에 들어가는 값보다는 크게 직선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공구 경보정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선과 원호 형태를 주는데요. 자, 직선 원호. 이게 조건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진입복기를 체크하게 되면 밑에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진입복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체인으로 대상을 선택했을 때 처음 선택한 대상 도형, 그 직선이 되겠죠. 그 직선의 끝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서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외곽에서 할 때는 별 상관없는데 안에서 작업할 때는 모서리에서 시작하면 간섭이 받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본이 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에서 작업하니까 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안쪽으로 바꿔 볼게요.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을 걸어서 안쪽으로 잡아서 경로를 생성을 해보면 나 이게 생성했어요. 그러면 진입 뽑기가 여기서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중간점을 꺼보겠습니다. 자, 뒤로 복사한 다음에 진입 뽑기 중간점을 껐을 때요. 자, 끄고 재생성하게 되면 진입 뽑기를 못해요.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정상적으로 진입 뽑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부분하고 간섭받는 거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시작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은 비추천.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본값은 안전한 것이 좋은 거니까 중간에서 시작하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간섭받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 위치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 때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껐다 켰다 하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처럼 뭐 얘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왜 생성 안 하냐? 얘 때문에 그래요. 간섭을 체크가 되면 간섭이 발생하는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해요. 그래서 간섭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진입 뽑기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생성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간섭 체크를 안 하겠다라고 체크하잖아요. 그럼 생성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말이 안 맞죠. 이 경로 자체가 이 최종 경로보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쪽이 타버린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섭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 체크 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점에서 시작하는 게 좀 안전하기 때문에 중간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점에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공간 내려와서 직선 구간, 그 다음 원호 구간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직선 구간의 거리, 그 다음에 원호 구간의 반경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원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R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값이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얼마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고 이게 직선 구간의 값인데 보통 이 값을 넣을 때 그 공구 지름에 대한 퍼센트로 돼요. 왜 그걸로 넣냐면 공구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잖아요. 큰 것도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공구 60%를 딱 해놓으면 알아서 그 60% 지름에 대해서 60% 자동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공구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구의 크기에 대해서 퍼센트로 넣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경로에서는. 그래서 공구 지름에 대한 몇 프로? 100%, 60%, 5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선 구간은 공구 지름의 60%다. 그러면 공구 지름의 60%니까 공구 지름이 10이니까 10에 대해서 60%다 그러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호로 들어갈 때, 이게 원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갈 때 원호 호의 각도, 호의 각도라고 하는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가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호의 반경값. 반경값도 우리가 60% 줬으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직선 구간, 원호의 반지름, 원호의 각도. 그게 아마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호의 60% 6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원호가 이런 각도가 90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제 직선에서 보시면은 접선이 있고 법선이 있어요. 여러분 접선과 법선의 개념이 보통 이제 노말이다 그러면은 이제 법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접선이다 그러면 탄젠트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접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로가 직선 구간이 원호와 만날 때 직선 구간이 원호와 만날 때 탄젠트하게 만나는 거예요. 접하게. 탄젠트란 얘기는 우리가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블렌드 해서 굴곡이 없다. 우리가 쭉 가다가 직선으로 가다가 이 원호를 만났을 때 여기에 덜컥하면서 얼터이가 없이 부드럽게 쭉 올라가는 형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접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법한다라고 하는 노말 형태로 바꿔보면 얘를 법선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볼게요. 법선이 오토캐드에서는 PR인가? 뭐 단축키가 탄젠트는 TAN이잖아.
법화는 뭐야? 법화는 거는? 퍼터킬링, 뭐라고 하던데? 수직. 그 단축이 뭐냐고. 오스넵. PER인가? 그지? 응, PER인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법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접하는 것은 탄젠트, TAN이고, 법한다라고 하는 건 PER인가 그럴 것 같아, 단축키가. 그래서 법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지금 정사각도 같이 돼 있었는데, 얘가 들어갔다가, 원호하고 만나는 부위에서 직각으로 만나죠? 이게 직각인 거야, 이거.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지 원호와 만나는 지점에서 직각으로 만난다.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이 직선 구간도 6이고, 이 호의 반경도 6이야. 그래서 똑같이 이 호의 센터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죠. 센터에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갔다가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법한다는 거, 법한다라고. 법한다는 거하고 탄젠트하게 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쓰여요. 경로가 뭐 3D건 5축이건 부가축이건 다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 접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야 부드러워요. 부하가 안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것은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갔다가 꺾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법선과 접선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접선 형태를 많이 취해요. 부드럽잖아요. 아무래도 직선과 원이 만나는 게 부드럽게 들어가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뭐 땡통이 없이 램프라고 하는 높이가 나와요. 이 램프라고 하는 것은 경사란 얘기예요. 그 Z값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램프라고 하는 것은 Z값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램프값이 0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Z값의 변화가 없다. 자, 그 얘기는 경로를 생성할 때 눈에 거슬리니까 정사각 부분을 꺼야 되겠다. 여기를 0으로 끈 다음에 재생성을 할게요.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여기에서 이 위치, 여기 위치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가 직선 구간이거든요. 직선 구간인데 높이 차이가 지금 Z값이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일정하게 Z값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데 램프를 체크하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내가 갈 목적지에서 얼마만큼 높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이 높이값, 여기서부터 이 높이값을 램프값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을 내가 0.5를 주잖아? 0.5를 주면 가공 깊이를 내가 5를 줬다 그러면 4.5에서부터 이렇게 경사지게 이 위치까지 내려가요. 이게 Z값이 내려갈 때, XY, Z값이 고정돼서 그 높이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XY, Z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간다. 이게 램프예요. 그러면 이걸 왜 쓰느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직선 구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경보정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직선 구간 때문에 바닥에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가공 흔적 같은 것들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남게 하기 위해서 램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국이 남지 않죠. 여기서도 터치해서 들어가니까.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삭을 하고 나서 정삭을 할 때, 정삭의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자 할때 쓰기도 하는데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면, 지금 진입복기에서 램프 구간을 안 줬잖아요. 램프를 제가 0.5를 줘볼게요. 자, 그러면 0.5라는 높이만큼 경사지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생성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분간이 잘안 되는데, 볼까요? 이렇게. 자, 정면 보기 해서 볼까? 정면 보기. 자, 보시면 이제 높이 차이가 발생하죠. 처음 들어갈 때는 높이가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경사지게 들어간다는 얘기. 이 구간이, 지금 경사지게 들어가는 구간이 생겼죠? 이게 램프 구간이에요. 직선 램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선 램프. 평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평면에서 봤을 때는 별 구분이 없는데,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똑같아요. 근데 램프 구간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보시면은 얘 직선 됐잖아요. 근데 빠른 검증으로 할 때는 동일한 높이에서 진행할 때는 일정하게 회색이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램프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꺼보면 이 구간이 이렇게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램프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직선에 램프를 준 건데,
자, 이게 원호 형태에서도 램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헬릭스 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헬릭스 높이는 그 원호 형태로 진입을 할때 원호의 시작과 끝점의 높이 값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0.5를 줬는데 나는 이 원호에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0으로 해도 상관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0.5로 주게 되면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직선 구간은 내려올 때, 직선으로 내려올 때 여기까지 왔어요. 직선으로 갈 때는 램프가 없어. 램프 줄 필요가 없지. 바닥에 닿지 않았으니까. 근데 원으로 내려갈 때, 원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램프를 가면서 들어가요. 높이 차이가 발생하면 들어가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헬리컬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공작물과 닿지 않아요. 바닥이. 바닥면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바닥으로 부하가 수직으로 팍 내려가면 밑에 날이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게 되면 밑에 날이 부하가 안 걸리죠. 우리가 나선식으로 진입할 때 헬리컬로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게 되면 공구 밑날이 부하가 안 걸리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터치 딱한 다음에 여기서는 정치수로 동일한 그 일정한 깊이로 Z값으로 진행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알아두세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몰라서 못 쓰는 거하고 알고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여기 얘를 클릭하면 진입할 때 줬던 조건을 복귀할 때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얘는 잘 쓰지는 않고요. 근데 아까 죄송한데 그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진입 뽑기를 하면은 진입하고 한 바퀴 돌고 진입하고 한 바퀴 돌고 하잖아요. 그거 없이 마지막까지 계속 돌고 빠지는 거는 네, 있어요, 여기. 처음 가공 깊이만 적용하고, 최종 깊이만 적용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얘는 깊이 가공을 계속 했을 때, 처음 들어갈 때는 주고, 그 다음 사이사이는 진입 뽑기를 그냥 끄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만 주는 기능이 이거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나중에 설명하고. 자, 여기서 진입점 사용하고 복귀점 사용이 있는데, 그건 저번 때 우리가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특정 위치에서 진입하고자 할 때, 만약에 여기 사이 가운데다가 내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자, 구멍을 뚫어놨는데, 얘를 작업할 때, 공구가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공구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난 여기서 안 들어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가운데로 들어가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게 하면 어떨까? 이건 이제 보통 스타트 홀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와이어 커팅 할 때, 와이어가 이제 안을 따낼 때는 그 슈퍼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거든요. 뚫고 거기다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와이어로 따요. 와이어는 수직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할때 개념인데, 그 판재 같은 거, 소재가 만약에 얘가 소재가 있는데 안을 따내야 돼요. 이게 소재가 있는데, 이쪽 안쪽 부분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공구가 맨 땅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 밑에 날이 많이 부하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사전에 어떤 뭐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뽕 뚫어놓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옆으로 가면서 치게 하고 싶다. 자, 그럴 때 진입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자, 조건에서 진입점 사용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점으로 쓰겠다를 체크하고 여기 가공 경로 형태에서 체인에 지금 하나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체인 추가를 눌러요. 누른 다음에 점을 추가하겠다라고 체크합니다. 점을 추가하겠다 체크하시고 그 점을 얘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 점이 추가했는데 추가가 안 되죠. 이게 원점하고 점하고 겹쳐있을 때는 잘 추가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일단 확인하고요. 여기다가 점을 하나를 만들어 버려요.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원점하고 겹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은. 다시 여기서 체인을 추가할 때, 점을 추가하겠다 해놓고요. 이 점을 찍어요. 점이 됐을 때,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하고 하게 되면 이 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찍었을 때는 원점 자체가 지금 얘가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버그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점 체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위로 올려야 돼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얘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얘가 형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형상이 돌아가고 점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점을 먼저 하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체인,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진입을 할때 열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이그 방금 진입점을 선택한 부분으로 공구가 들어가게 해서 옆으로 가면서 형상을 따고 빠져나올 때도 일로 해서 쭉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이제 진입점을 사용했을 때, 진입할 때, 복귀할 때 선택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 가공 깊이만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최종 깊이만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깊이 가공을 체크를 했을 때 제가 2mm씩 들어가겠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25네? 절대값 0이겠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세 번의 깊이 가공을 할 텐데, 깊이 가공할 건데, 진입 뽑기를 매번 주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는 진입 뽑기를 줬어요. 줬고, 다음에 할 때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야. 그냥 내려가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원호 형태로 빠져서 일로 해서 빠지겠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얘는 끄고, 진입을 먼저 하고 Z축을 진입하겠다. 뭐야, 이건? 왜 이런 게 있을까? 할수 있잖아요. 경보정을 썼을 때 얘는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가 잘 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얘는 직선 구간을 안전 높이, 진입 높이에서 하는 거예요. 얘를 체크하고 제가 플레이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로가 생성할 때 내려왔잖아요. 지금 25라고 하는 이속 높이에서 옆으로 간 다음에 내려와요. 그래서 원호를 생성합니다. 아까 제가 경보정을 쓸 때는 꼭 직선 구간에서 경보정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직선 구간이 꼭 있어야 돼. 경보정을 쓰기 위해서는. 근데 이 직선 구간을 밑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왜 발생할 수 있냐면 보통 그 직선 구간에서 진입 뽑기, 경보정이 적용이 되면 처음에 시작점에서 다음 경로 위치로 갈때 얘가 반경값만큼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 이동하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 구간을 위에다가 올려서 위에서 경보정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취지가. 간섭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자, 얘를 지금 그 컨트롤 보정을 안 썼는데 얘를 컨트롤 보정 한번 써볼게요. 뒤로 우선해서. 컨트롤 보정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보면, 여기서 내려와서 작업을 한 거예요. 하고, 작업하고, 빠져서 복귀하는데, 원호가 생성이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되지? 지금 내가 원호의 알값을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 생성된 경로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출력되는 값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 이동하는 값을 얘가 표현한 건데, 실제 이동하는 값은 좀 이상하게 이동하네요. 갔다가 원호 형태인데, 이 원호 형태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네. 원호의 알값이 작아서 그러나? 자, 여하튼 이 구간, 높이 떠있는 이송 구간에서 보정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정 명령을 최대한 좀 안전한 위치에서 하고자 할때 씁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설명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확장 길이, 화살표 진입 뽑기, 최종 가공 깊이에서 진입 뽑기 하겠다고. 그 내용이 어디 갔냐? 진입점, 복귀점, 높이값 적용? 아니고, 진입점, 복귀점 사용하겠다. 높이값 적용해서. 어라? 설명이 안 보이네. 보이나? 안 보이죠? 여기는 없었나?
진입 먼저 사용하고 재터치 진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설명에서 빠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위에서 보정하는 건데요. 이게 그 얘를 경로를 확인했을 때 위에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게 경보정이 안암으로 돼 있잖아요. 안암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직선에서 좌측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보정을 한 거예요. 보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는데 지금 원호 형태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원호 형태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나오질 않네요. 경사를 체크했나? 직후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저게 지금 원호 형태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기는 지금 직선 형태로 원호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실제 출력되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나오네요. 출력되는 값은 G41로 경보정이 들어가 있죠. 나오게 되는 건데 얘도 백프로 설정해서 제가 불가능을 해놔서 그렇거든요. 얘를 가능으로 바꿨을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오긴 하네요. 지금 이게 그 경보정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얘가 보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원호하고 들어가면서 영 이상하게 들어가긴 하네요. 위에서 봤을 땐 똑같은데요. 이게 Z값이 바뀌면서 뭔가 이동을 해서 이 보여지는 얘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네요. 하여튼 경보정이 들어간 위치가 Z 높이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진입뽑기에서 잘 쓰진 않아요.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그 다음 이송속도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정사갈 때 이송 회전수하고 이송값을 좀 달래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진입뽑기 할 때도 약간의 어떤 뭐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할 수도 있고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값이 1000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5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송에 사용되는 값들은 그때 이송값이 F가 500으로 바뀌어요. 바뀌었다가 다시 원 가공으로 들어가면 다시 원래 이송값으로 바뀌면서 돌아가고 다시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 다시 이 이송속도를 적용해서 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윤곽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확장 부분을 쓸 때는 중간점에서 쓰시면 안 되고요. 얘를 할 때는 끝점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은 역할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대상 체인 있죠. 체인의 끝지점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하게 되면 늘려봤자 늘려봤자 그게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겹치는 개념은 될수 있어요. 중간에 시작하지 않고 이게 겹치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볼까 그냥? 중간에서 한번 해서 여기를 확장을 줘볼게요. 확장을 내가 이만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둘다 이만큼 확장하겠다 해놓고 중간에 시작하겠다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컨트롤러 끄겠습니다. 컨트롤러 일단은 끄고 컴퓨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원래 시작하는 위치가 보면은 그 가운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면은 원래는 y가 35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y가 30, y가 얼마지? y가 왜 마이너스 2로 되지? 아, 이게 0이구나. 센터를 기준으로 잡았죠. y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네요. 마이너스 2. 내가 오버랩을 2로 줬나?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쭉 돌고 나서 끝날 때도 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만큼 위로 올라가서 끝나요.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원래는 y가 0에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고 y가 0에서 끝나야 정상인데 이 시작하는 지점을 연장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버랩하고 좀 유사한 어떤 형태네요.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지 않고요. 외곽을 돌려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외곽을 돌릴 때, 끝지점으로 시작하게 할때그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해요. 진입뽑기에서 외곽을 돌릴 때 닫힌 중간점이 있다면 꺼야 되겠죠. 끄고
보통은 60% 정도를 확장을 합니다. 60% 정도로 확장을 해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경로가 내려가서 직선 원호 형태로 가죠. 가는데 그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연장을 한 거예요.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는 여기서 선이 시작하는 건데 선 시작하는 그 간격을 60%만큼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반경보다 조금 더 크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하는 지점이. 그래서 여기서 쭉 들어가고 끝날 때도 여기서 끝나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60%만큼 확장이 되는 거야. 돼서 그다음에 이제 진입뽑기가 원호 직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소재가 늘어나 50%였나 보다 내가 여기를 6을 했네요. 6을 했으면 이 소재 자체가 뭐야 내 60%만큼 확장했나? 여하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인데 그 지점을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늘려서 도형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늘려서 도형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이거는 도형을 늘리는 개념입니다. 극점 확장 축소는. 근데 진입뽑기에서의 접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진입뽑기에서 접하는 것은 도형을 늘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접하거나 법하게 어떤 선 또는 원호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10분간 시간하겠습니다. 자,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이, 네? 네. 아, 맞다. 그거 책에 설명 안 했구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진입 오버랩하고 얘하고는 같이 놀지 않아요. 같이 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오버랩이 없었어요. 예전에 9.1 버전은 오버랩이 없고 여기에서 값을 줬던 것 같아요. 아닌가? 오버랩이 있고 얘가 값이 없었던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버랩은 끝날 때 겹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아까도 이걸로도 겹치게 했었죠. 얘를 조금씩 조절해서 겹치게 만들었었잖아요, 경로를.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값을 넣게 되면 내가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확인하고 재생성하게 되면 이 시작하는 위치가 직선 구간이 생겨요. 얼마? 1이라는 값만큼. 자, 여기서 보시면 공구가 시작할 때, 경로가 시작할 때 위치가 현재 위치가 y가 0이잖아요. 0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구나. 0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 보시면 0에서 끝나지 않고 0에서 끝날 것 같지만 0에서 아까 오버랩을 내가 줬잖아요. 그 값만큼 위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빠져요. 이거를 주는 이유는 시작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동일하게 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멈춤 현상 때문에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오버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버랩이라는 기능이 있다. 맞고요. 지금 이제 거르기라는 부분도 있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계산한 가공 경로들 중에서 일정 길이 이하 삭제 및 원호 형태 구간에 대하여 직선 이송 형태로 생성된 경로의 원호 이송 형태로 변환 등 가공 경로를 최적화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기능으로 거르기가 설정된 가공 경로는 가공 실행 시간 단축 및 절삭면의 조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거르기.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플라인 형태를 경로를 생성을 했을 때 거르기를 체크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아서 조건에서는 얘를 안함으로 체크하고 깊이도 필요 없고 진입도 필요 없고 측면도 필요 없고 연결 조건에서는 됐고 자,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자, 생성이 됐는데 이 데이터는 확대를 해보면
스플라인을 G01 직선 형태로 잘라서 출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를 가지고 출력한 데이터를 한번 코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출력이 됐는데요. 얘는 지금 코드를 보면, 원어도 출력이 됐네요. 여기가 원 형태로도 출력이 된 거를 볼 수 있는데, 거의 직 형태로 많이 출력이 됐죠. 거리기를 지금 하지 않았을 텐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 있나? 깊이, 거리기라는 항목이, 여기 있다. 원어 그리기 검지차. 얘가 이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원어 형태로 출력된 구간이 좀 있어서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전체 공차가 100분의 2로 되어 있죠. 전체 공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할 때 그 대상 도형을 이 공차 범위 내에서 직선 형태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보니까 생성된 데이터가 점 데이터가 많더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서 움직일 때 이 구간 쭉 움직이는데 얘네들 다 점인데 직선 형태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데 점이 생성됐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원으로 원호 형태로 쭉 생성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직선 형태지만 스플라인이 원호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원호 형태로 어느 공차 범위를 정해서 생성을 하면 직선 형태로 생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공하고 나서 면을 보면 이게 직선 형태로 잘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면이 얘를 가지고 이제 외곽을 돌렸을 때 그럼 돌린 형상을 한번 볼까? 자, 지금 얘를 닫힌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이에 근접하게 스플라인 형태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이 안에서 스플라인 형태로 움직이게 제가 도형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플라인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얘는 지워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가공하겠다 라고 해볼게요.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체인을 잡겠습니다. 체인을 잡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로 되어 있고 여기는 컴퓨터를 체크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르기는 일단은 체크는 꺼져 있는 상태로 경로를 생성해 보죠. 자, 생성했는데 얘를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점 데이터 나온 거 볼 수 있죠. 자, 얘를 모의가공 한번 해볼게요. 이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나? 이 면이 직선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거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직선 형태가 아닌 부드럽게 나오게. 자, 부드럽게 나오게 하려면 공차값을 세밀하게 주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좀 버벅거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차가 지금 100분의 2, 5 어떻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나는 1000분의 1로 주겠다. 1로 줘볼게요. 1000분의 1로 주면 그만큼 점 데이터 구간이 작아져요. 그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얘를 가지고 모의 가공을 다시 해볼게요. 자, 아까하고 차이점이 좀 느껴져요? 그쵸? 부드러워졌죠? 그만큼 점 간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돼요. 근데 얘도 확대를 하면 보여요. 약간은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차를 조절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훨씬 많아지죠. 얘를 G코드, 아니 경로화해서 보면 점들이 아까보다 훨씬 많죠. 엄청 간격이 좁아요. 이게 점 간 거리가 엄청 좁게 됐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많아져. 이거 단순한 거기도 하지만 이게 뭐 큰 거라 그러면 데이터가 무시 못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점감 거리가 엄청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얘를 한 번 더 걸러주자는 거죠.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현재 얘는 36.2km예요 근데 거르기를 체크했을 때 여기는 한 10% 정도 주고요. 얘를 90% 정도 줄게요. 그다음 XY 평면에서 거르기 하겠다 체크해 놓고 자 확인을 해보면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와 얘를 지금 비교하는 건데 자 위에 거는 36.2km 정도 되고요. 밑에 거는 12.7km 정도 돼요. 근데 전체적인 공차는 똑같아요. 1000분의 1로 해놨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차는 똑같은데 얘를 했을 때는 데이터가 점 데이터가 훨씬 더 간격이 넓죠. 넓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설정에서 원호 형태는 색깔을 좀 구분해 볼게요. 원호는 초록파란 색깔로 경로를 표현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직선은 하늘 색깔인데 원호는 파란 색깔로 하겠다. 보시면 다 파란 색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까는 직선 형태였었잖아요. 경로가. 근데 지금은 다 파란 색깔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다 원호 형태로 출력됐다는 얘기예요. 원호 형태로 출력하면 직선 형태보다 훨씬 더 면이 깨끗하게 나와요. 부드럽게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경로 확인했을 때 다 직선 형태로 나오잖아요. 파란 색깔이 없죠. 근데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부드러운 형태, 부드러운 원호 형태로 바뀐 거죠. 데이터도 줄고요. 기계도 무리가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거르기라는 부분이에요. 거르기 여기서 이제 뭐 G17평면에서만 거르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XZ, YZ, 18, 19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방향 거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향성을 좀 뜻하는 것 같은데 뭐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만 걸러지는 건데 좀 제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 원호 반경은 1이고 최대 원호 반경은 이거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최대 원호 반경이 지금 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1000인가?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러면 1000mm 정도의 그 반경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부분도 원호 형태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력하면 R값이 엄청 커져요. R값이 엄청 커지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있는 R값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수평. 우리가 땅을 수평은 평평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주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R값을 천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수평을 수평과 그 아래를과의 구분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허용차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커버리면 거의 수평인데 얘가 원으로 출력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부드러운 처리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원호 형태나 직선 형태로 점 데이터를 맞춰주는 거고요. 생성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 부드럽지 않고 약간 꺾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허용 공차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면이 부드럽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아까 10%를 줬는데 지금 여기서 직선 거르기하고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뭐 여기는 한 50% 정도씩 주면 총 전체는 1000분의 1인데 여기 가공공차가 엄청 천문학적 숫자가 됐죠. 0.00000 되잖아요. 이게 실제 컴퓨터가 계산하는 공차예요. 처음에 계산할 때 이만큼 계산 정밀도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컴퓨터가 엄청 버벅거리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된 공차를 또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또 얘가 또 직선으로 걸르고요. 여기에서 또 나머지를 또 1000분의 5를 또 부드럽게 처리하는데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얘가 시스템이 계산하는 공차가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다가 공차값을 이만큼 주고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대상 도형을 잘게 쪼갠다는 얘기죠. 쪼개서 계산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버벅길 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무리가 가는 게 낫지, 기기가 무리가 가는 것보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좀 무리가 가게 하고, 실제 기기가 동작하는 NC 코드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 목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산을 해보면 컴퓨터가 조금 버벅일 수는 있어요. 뭐 금방 굉장히 생생하네. 그래서 얘를 보면 원호 형태로 출력하면서도 아까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데이터를 좀 수정하는 기능이에요. 울퉁불퉁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밀하게 계산하다 보면 면과 면의 위치 정보 같은 거 약간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처리했다. 이게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면도 깨끗하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거리기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적용 공차. 대상 가공 경로에서 두점간 간격과 직선 또는 원호 이동 경로에 길이가 항목에 입력된 값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해당 경로관을 삭제하는 기능이다. 뭐, 일단은 이제 점간 거리가 너무 촘촘하거나 했을 때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이제 직선이나 원호 형태로 바꿔준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리기 할때 공차 값. 뭐, 앞으로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100 정도의 그 블럭을 뭐 찾겠다. 그런 개념이고요. XY 평면, YZ 평면, YZ, XZ 평면. 그 다음에 거리기 할때 최대 값. 옛날에는 이런 창으로 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찾기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찾기는 적용 공차 항목의 설정 값을 기준으로 비교될 대상 가공 경로의 연결 개수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100개까지, 이래서 100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100개까지 입력 가능하나, 100 이하로 입력하면 거리기 실행 속도는 신속한 반면에 최적화 효과는 감소된다.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머신 센터에서도, 선행 블록인가, 선도 블록인가, 뭐, 이 기능이 있어요. G5.1, Q1인가, Q2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리 100블록 정도를 읽어서 얘네들을 이제 가감속을 하지 않게 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 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미리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감속을 하지 않게. 우리가 가감속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 블럭을 하고 가감속하고, 한 블럭을 하고 가감속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블럭 단위로 가감속이 되니까. 근데 그 가감속, 그 시간이 있거든요. 가감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린다라고 하면, 처음에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는 속도가 낮잖아요. 천천히 속도를 하다 올리다가 100km에서 정속 주행을 하다가 또 이제 IC 같은데 인터체인지 빠져나갈 때 속도를 줄이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갑자기 팍쓸수 없으니까 그럴 때 속도를 줄인다. 이걸 가속하고 감속한다. 이걸 가감속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우리가 피드 100을 넣었으면 피드 100이라고 하는 속도로 기계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0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가는 시간과 100에서 0으로 떨어진 시간이 한 블록당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블록이 실행될 때마다 가감속이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 데이터, 가감속 점 데이터 구간이 0.5, 막 0.1 이렇게 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0.1이라고 하는 그 구간을 움직이기도 전에 바로 또 감속 구간에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100이라는 속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감속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내가 100을 줬으면 뭐 10, 20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100이나 아마 500블럭 이렇게 미리 데이터를 읽어요. 읽어서 그 감속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쭉 가버리는 거예요. 감속을 차단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기능들을 이제 그 요즘 장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 데이터를 충분히 소화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시스템이 계산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게 단점이 있는데, 얘네들은 가감속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탭이라든지 어떤 정밀한 위치 제어를 할때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할 때는 뭐, 가감속 기능을 끄거나 그런 자동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끄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이제 요구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고속 기능으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장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 블럭들을 미리 읽어서 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방향 거리기. 거리기 실행 시 공구의 왕복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구 진행 방향의 한쪽 방향만을 거리기 설정하는 기능이다.
뭐 보통 이제 한 방향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체크를 하지 않아도 뭐 별반 차이가 있지 않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갔던 자리를 다시 돌아올 리는 없으니까. XYYZ 뭐 XZ 이건 평면인데 항목을 선택하면 대상 가공 경로에서 원호 형태 구간에 대하여 직선 이송으로 생성된 가공 경로들을 원호 이송 형태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변경한다. 자, 원호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항상 원은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XY 평면에서 원호를 그릴 때 지공이 지공삼에 X 얼마, Y 얼마, 그 다음에 R 얼마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거는 XY 평면에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XY 평면에다가 X 넣고 Z 넣고 막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가 평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원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우리가 평면 개념 들어요. 직선 같은 경우는 평면 개념이 없어요. 점과 점이기 때문에 3차원 형태로 아무 데나 갈수 있는데, 원 같은 경우는 원을 그릴 때 평면을 그리면서 그리기 때문에 특정한 평면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최소 최대 원호 반경은 이렇게 됐다. 자, 관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통이라고 하는 건 거의 잘 쓰지 않는데요. 관통이 뭐 얘는 이제 거르기는 됐고, 자, 여기 조건 보면 내가 절삭 조건에서 바닥 여유를 0을 놓고 작업하면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5를 주면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절삭 조건에서 바닥을 마이너스 뭐 1로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더 내려가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줬는데 마이너스 1을 줬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6에서 움직여요. 현재 마이너스 6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소재 두께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소재 두께하고 타이트하게 경로를 생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재 두께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얘를 손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넣어서 경로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0을 놓고 관통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원래 지정한 깊이에 대해서 1만큼 더 내려가게 생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헷갈려요. 잘못하면 내가 무심결에 이걸 체크했는지 모르고 생성했을 경우에는 깊이 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쓰지 않아요. 만약에 다 1을 넣었잖아요. 1을 넣었을, 마이너스 넣은 거 아니에요. 1을 넣었을 경우에는 아까 마이너스 5였는데 1을 관통기를 줬잖아요. 그럼 실제로 출력될 때 얘도 마이너스 6에서 생성이 돼요. 네, 맞아요. 내가 특정한 지정한 값에 대해서 더 내려가는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을 중분으로 할래, 관통으로 할래, 지금 그걸 정하면 되겠다. 왜, 근데 뭐, 예,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얘는 거의 쓰지를 않죠. 근데 마이너스 값은 들어가지 않고요. 관통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만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측면 바닥 여유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바닥 여유를 줄 때는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얘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관통에서는 방향성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값을 넣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값. 그래서 플러스 1, 2, 3, 4 이렇게 주는 건데, 문제는 무심결에 얘를 체크를 한걸 모르고 생성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여기다가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줬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출력을 했어, 돌려버렸어. 근데 도피를 재니까 치수가 안 나와. 알고 보니까 관통에다가 값을 넣었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탭이라는 기능이 나오는데, 이 탭은 내가 갑자기 드릴에다 갑자기 탭이 나오나 이렇게 했었는데, 교재가 뭐야 스킨이 잘못 떠졌나 이렇게 했는데, 이 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릴 앞나사를 내는 탭이 아니에요. 여기 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어떤 뭐라고 할까? 좀 남겨놓는 양, 이걸 탭이라고 하더라고. 영어로 이게 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 몰라? 응. 우리가 우표 같은 거 뜯는 거 있잖아요. 우표를 뜯을 때, 붙어있는 우표를 뜯을 때 우표와 우표 사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뜯기 좋게. 우표 쓴지 오래됐지? 아, 맞다. 우표를 쓴 아, 세대가 아니지. 절취선. 에, 그 절취선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뜯어낼 때잘 뜯어질 수 있게 그 사이에다 구멍을 뽀로록 막 뚫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탭이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런 것이 뭐가 있지? 자일로스톱 껌 같은 거 보면, 그 껌이 팔 때, 아, 맞다. 우리 약봉투. 약봉투 줄로 쭈루루 나오고 뜯어서 약봉투 뜯을 때잘 뜯어질 수 있게 구멍으로 뽀뽀 뚫려 있잖아요. 맞지 않나? 그래서 잘 뜯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탭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판재 같은 걸 사용할 때쓸수 있는데요. 지우고 다시 생성해 볼게요. 소재를 좀 크게 한번 설정해 볼까요? 얘를 한500 정도 주고, 얘도 500 정도 주고, 높이를 한10 정도 주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재 판재가 온 거예요. 판재가 왔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떤 형상을 따내야 돼. 뭐, 얘를 만약에 따낸다고 했을 때, 얘를 따내야 되는데, 얘를 따낼 때, 한쪽을 다 작업하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이 조금 붙어 있는 부분에서 얘가 처져 버려요. 처지면서, 기존에 엔드밀 들어갈 때 밑에 부분이 처지면서 공구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깨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할 때 약간 붙여놓는 거야. 우리가 그 우표처럼 떨어지지 말라고 살짝 그 살을 남겨놓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얘를 체인을 잡고, 자, 공구에서, 뭐, 10평으로 한다라고 보고, 절삭 조건에서는 뭐, 윤곽으로 하겠다. 체크하고요. 진입뽑기 일단 무시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내가 마이너스 10까지 작업하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이제 경로가 처음에 들어와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자, 이 정도 오면, 이게 조금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 소재가 툭 떨어지겠죠. 얘를 모의가공에서 보면, 가다가, 요 정도 왔어. 왔는데, 아직 떨어지기 전인데, 이 상태에서 이 소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쪽 처진다는 얘기지, 무게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공구를 쳐버려요. 그러면서 공구가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부분에서 약간 붙여놓는 거야, 살을. 여기 약간 붙여놓고. 살짝 한0.5 정도 붙여놓으면 이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치는 일이 없잖아. 그 붙여놓게 하는 기능을 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할 때, 내가 그냥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길이를 탭을 체크해 보면, 탭을 체크하면 탭을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내가 개수를 입력하겠다. 만약 여기다 3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럼 탭을 세 군데를 남겨놓는 거야. 얘가 알아서 균등하게 세 군데를 남겨놓는데, 남겨놓을 때그 탭의 두께를 얼마로 할래? 1로 하겠다. 탭의 너비를 얼마로 할래? 뭐한 1로 하겠다. 그 다음에 경사각도를 얼마를 할래? 45도를 하겠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얘가 세 군데를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모르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약간 붙어있는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구간이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럼 얘를 모의가공해서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고 딸랑딸랑 붙어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톱질하든지 사상하든지 뭐 알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또 제거하는 투패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고정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달리한 다음에 이 남아있는 부위 있잖아요. 이 부위만 제거하는 툴피스가 컷오프라고 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그 자동으로 개수로 입력을 해서 얘가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에서 남겨놓고자 할 때가 있죠. 나는 어디에서 남겨놓고자 한다. 가령 여기에다가 하나 남겨놓고, 여기에다가 하나 남겨놓고, 이두 개만 남겨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지정을 해서 그 부위에만 V에 탭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조건에서 이제 그런 게할 때는 이제 수동을 체크합니다. 자, 수동을 체크하는데, 수동 위치를 선택을 할 때, 내가 클릭클릭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이 사각 형태의 점으로 그 위치를 표시해주면 얘가 인식을 해요. 사각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내가 점을 생성을 해요.
근데 점을 생성하는데 점의 형태를 꼭 사각형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인식을 해요. 그러면 점을 그리겠다라고 체크하고 여기를 찍으면 되잖아요. 찍으면 되는데 이때 이 점의 형태를 여기서 변경을 합니다.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변경하고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 점이나 인식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을 두 개를 생성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동 기능을 사용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수동을 체크하시고 얘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점이 있는 부위 두 군데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탭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디 갔어? 탭이고 수동 선택했고 선택했는데 얘가 인식을 못하네. 다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잡고 얘는 안 잡아도 될 텐데 이걸 잡아야 되나? 아니 근데 확인하고 재생성 다시 한번 해보죠. 인식을 안 하네요. 일단은 이 원을 좀 지워볼게요. 자, 이 그 점을 지금 그려놨는데 점, 탭에 대한 사각 형태 위치를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고 체인을 잡는 과정에서 전체 다시 체인 선택하고 여기를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재생성 해볼까? 이거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지금 안 되는 게 아마도 이 선상에다가 이 점을 생성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 도형상에다가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을 체크하시고 이 도형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아까 찍은 것은 원의 센터에다 찍은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 도형상에 없는 거야. 그럼 이 도형상에다 점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그 자동 커서 위치에서 근접점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근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어떤 대상 도형이 있으면 내가 클릭했을 때 그 도형상에다가 찍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얘를 찍으면 얘네들이 먹통이 돼요. 안 돼. 그래서 근접점을 체크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이 선상에 지금 보면 선이 하이라이트 되죠. 지금 여기서 클릭하면 이거는 선상에다가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얘도 선상에다가 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만이 얘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얘를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는 제가 선상에 찍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선이 아니라 원의 센터에다 찍은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뭐 1000분의 1mm 듣든 얼마만큼 해서 오차가 난 거죠. 그래서 도형에다가 근접점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점을 생성했다면 이 도형이 가다가 이 점이 거기 있으면 걔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수동 형태로 탭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동으로 이제 탭을 만드는 거고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컷오프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컷오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남겨놨는데 나중에 이 부위만 따로 제거하는 툴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조건에 들어가 보면 수동에서 탭 컷오프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 윤곽을 다 한 다음에 탭 컷오프라고 하는 기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보통은 분리하는 게 좋겠죠. 분리된 작업으로 체크하게 되면 탭 기능으로 외곽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또 다른 경로로 이 컷오프라고 하는 경로를 따로 별도로 생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경로가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탭 기능을 한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컷오프 한 것만 생성됩니다. 이 잘라내는 부위만 따로 생성한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몇 개 안 됐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좀 많았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다음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한번 작업을 해서 남겨놨잖아요.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얘가 내려가지 못하게 다른 데로 클램프 한다든지 한 다음에 실행을 눌러서 그 부위만 싹 제거하는 투패스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인식증은 못하는 거네. 그냥 있는 그 자리 네, 그쵸. 이 자리를 인식을 해서 그대로 생성하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홀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클램프를 바꾸거든요. 홀로 해서 뭐 외곽을 홀로 해서 클램프 한 다음에 외곽을 돌리다든지 또는 외곽을 잡아서 작업하고 홀 작업한 다음에 홀에다가 뭐 클램프를 다시 해서 외곽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 공정을 좀 구분할 때가 있어요. 간섭 때문에. 그렇듯이 해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탭을 남겨놓고 이걸 뭐 톡질하든 뭐든 뭐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별도로 하는 경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쓰나요? 이거는 판지에 떨어지지 말라고 붙여놓을 때. 예, 동혁 씨는 이제 아크릴 했으니까.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윤곽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윤곽으로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막 하다 보면 응용할 일이 좀 많이 생겨요. 가장 응용하기가 좋은 게 윤곽 가공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공이에요. 여러분 3차원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3차원도 윤곽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윤곽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가장 설명이 긴 부분이고요. 자, 이제 드릴 가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은 사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포인트만 선택하면 돼요. 드릴 포인트만 제대로 선택하면 사이클에서 우리가 드릴 사이클 작업할 때 드릴 위치만 중요하지 나머지들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릴 작업할 때는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드릴은 쭉돼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드릴 작업을 한번 보는데 소재를 투기해 놨죠. 소재가 풀 필요는 없고. 지우고 다시 70, 70짜리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70에 70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려볼게요. 이 사각, 이 70, 70짜리 안에다가 자, 원 그리기에서 가령 10짜리 원을 그리겠다 해놓고 고정을 시켜놓고요. 빨간 색깔로 된 거는 앞에 있는 여기 10이라고 하는 옆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리본바에 D라고 하는 단축키 목록이 뜨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빨간 색깔로 표현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빨간 색깔로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8이라고 입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이라고 입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뭐 5라고 입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라고 입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 이제 70, 70이라고 하는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많은 원들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제 드릴 작업을 해볼 텐데, 제로 설정은 이제 전체 형상에다가 20 정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면, 자, 드릴 가공을 체크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하는 메뉴가 떠요. 근데 이때 확장, 익스펜드 다이얼로그를 체크하면 이렇게 넓게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작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일일이 따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에는. 근데 캠을 쓰면은 아주 간단한데 그런 게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위치 정보만 따져도 엄청나게 고마워해요. 이게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짜리를 일일이 하나씩 좌표를 보고 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캐드에서. 근데 이제 막캠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를 쉽게 딸수 있죠. 자,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해야 되는데, 경로를 생성할 때맨 위에 보시면 수동이란 뜻이에요, 이게. 수동은 내가 일일이 하나 찍어주는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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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주는 게 수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경로 생성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찍어주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확인 누르면 경로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게 드릴 작업이야. 드릴 가면 사이클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깊이도.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다시 도형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전체 다시 선택 누르겠습니다. 다시 선택하는 거지. 다시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두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이라고 하는 기능은 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점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점만 선택해? 그러면은 얘를 점이 없는데 선택 못하겠네? 맞아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에 점을 생성하는 기능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작은 오노의 점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작은 오노. 그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R값을 내가 10파이보다 작은 아니면 8파이보다 작다 그러면 4라고 입력하면 반경이니까 입력하고 이렇게 잡아요. 잡고 나서 확인하시게 되면 4 이하인 1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줍니다. 이렇게. 아까 점을 사각형 해놨죠? 얘를 이걸로 바꿀게요. 자, 점들을 선택해서 다시 점에서 점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해 놓고 한다면은 자동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 누르고 자동을 선택하고요. 첫 번째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선택하게 되면 얘가 두 번째는 방향성이고요. 마지막은 어디까지야. 그럼 얘가 알아서 가까운 것을 쭉 찾아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선택 안 됐네요. 안 돼요. 자동 기능은 가까운 점으로 찾아가다가 맨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있으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은근히 많이 쓰여요. 얘는 연속된 스플라인 선 가지고 어떤 드릴 작업을 할 때 이 기능을 쓰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까? 여기다가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점을 생성하는 것이 있죠. 점에서 이걸로 할까? 여기서 요소 분할이라고 있죠. 요소 분할을 체크한 다음에 개수를 50개 그럼 이렇게 점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게 점을 생성시켜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할 때 전체 다시체인 선택하고 자동을 체크한 다음에 처음과 두 번째를 선택해요. 그 다음 마지막을 선택하면 얘가 확인 눌렀을 때 여기에 한꺼번에 경로를 생성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드릴로 따내가 일정한 환경으로 따내거나 할 때도 드릴 버벅버벅 뚫어가지고 아까 탭처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때 이 자동이라는 기능이 쓰여요. 이게 개수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하겠지만 이게 막 100개, 1000개 막 길어질 경우에는 이런 자동 기능을 사용하면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동 기능은 점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점을 가지고 하려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점을 생성하려면 귀찮잖아요. 여기서 PM 마스크 점에서 점을 지워볼까? 좀 지우고 다 지웠어요. 자, 그러면 도형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 선택했어요. 자동은 점만 선택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동보다는 여기 도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형 요소는 도형 요소를 선택하고 그냥 다 선택해버려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직선 같은 경우는 양 끝점이 대상으로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 선택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직선은 선택되면 안 되겠네. 그죠? 자, 이럴 때는 다시 전체 다시 체인 눌러서 얘가 선택되는데 내가 원들만 선택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QM 서클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여기 도형 요소를 선택하고요. QM 서클을 누르면 원만 선택돼. 그러니까 직선은 선택하지 않는 거지 원만 선택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원들 센터에다가 경로를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 그 밖에 선택하는 기능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할 때 수동 그리고 자동 그다음 도형 요소. 도형 요소는 직선, 원호 또는 스플라인 도형들을 선택하면 직선과 스플라인 또는 호
호라고 하는 것은 360도가 아닌 원호 형태죠. 이런 것들은 끝점 위치의 포인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도형의 경우에는 중심점의 위치를 시스템이 가공 대상 위치로 자동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형 요소에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가령 이제 도형을 선택할 때 우리가 연속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도형을 선택할 때 전체 다시 선택을 눌러서 도형 요소를 선택하고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찍으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끝에다가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리기 나름인데, 우리가 스플라인을 직선 형태로 자를 수가 있잖아요. 잘라서 한다면은 그 공차 범위 내에서도 점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차 개념이 적용이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스플라인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얘를 직선 형태로 바꾸는 기능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수정에서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나눈 요소. 여기에서 직선으로 자르는 게 있었어요. 자를 때 공차를 적용한 게 있었죠. 이렇게. 그럼 얘가 다 직선이거든요. 직선으로 바뀐 거예요. 자, 바뀌었다라고 치면 얘를 가지고 경로를 다시 생성할 수도 있죠. 도형 요소 체크하고 Shift 버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얘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거리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고 그 공차의 개념이 적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이게 도형 요소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호두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가 뭔자고? 아니, 호두형이라고 써있어. 호도형. 띄어쓰기가 안 돼 있나? 호도형.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됐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원을 그릴 때 우리가 정각도 스케치로 원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풀원이 아닌. 이렇게 해서 그렸던 거. 이러한 것들은 인식할 때 중심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양 끝점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하는데, 여기 도형 요소 했고, 윈도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윈도우도 점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 자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윈도우는 다 선택할 수 있어, 빠짐없이. 근데 자동은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가까운 대상을 기준해서 생성하다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윈도우는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점만 선택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점을 다시 한번 그리기에서 점 그릴 때 작은 원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점이 생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여기서 전체 다시 선택을 누르고 윈도우를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존재하는 점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야. 이게 됐죠? 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정렬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정렬 조건을 지금 해볼까? 여기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릭하면 얘를 어떻게 선택을 해 갈 거냐 그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점으로 라고 하는 근접점으로 선택하는 기능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요. 이거는 아까 자동으로 점을 선택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동으로 한 것들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선택된 거는 무조건 다 찾아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얘를 클릭하시고 시작점을
확인 누르면 시작점을 물어봐요. 그럼 시작점을 대략적으로 여기 찍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찾아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쭉 일단 빠짐없이 다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가 생성된다. 정렬 조건인데 보통은 다 근접적 이걸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떤 특정한 뭐 그리드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따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는 건데, 자, 이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원호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체 다시 선택해서 원호 마스크를 체크하면, 원호 마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은 선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선별. 이제 구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별하다, 구분하다 그런 뜻인데, 원을 구분해서 선택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원을 선택하면 그것하고 똑같은 것을 찾는 거야. 나는 기준을 얘로 잡겠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 입력이 돼요. 6으로 입력이 됐고, 거기에 공차값이 100분의 2라고 들어갔죠.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치수에 대해서 100분의 2만큼의 공차. 그러면 6.2, 5.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다. 6.2가 아니고 6.02, 그 다음에 5.98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선택하는데, 이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원을 가지고 할래? 그럼 윈도우로 이게 다 잡는 거지. 이게 다 잡게 되면 내가 선택한 이 원들 중에서 아까 기준으로 선택한 6파이짜리 공차는 100분의 2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선택해라. 엔터를 치면 얘가 알아서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엔터. 아니? 선택 안 했나? 선택한 게 안 보이네. 아, 정렬 시작점으로 보는구나. 어디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할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작.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네. 네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이해했었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 얘네들은 아닌갑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틀리구나. 이렇게. 근데 시작점은 내가 하나 찍어줬으니까, 정렬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점에서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가 이거구나. 나는 이거보다 작은 얘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큐의 원어 마스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원어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찍어주는 거야. 얘를 찍고 다시 원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아까 선택한 거에다가 방금 선택한 거를 추가해요. 이렇게. 그럼 아까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4개가 거기에다가 새로 선택한 걸 추가해서 총 12개의 점이 선택됐다라고 뜨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6자리, 지금은 뭐 5자리 같아요. 5자리겠네. 그래서 6자리하고 5자리가 이 원들 중에서 선택이 돼서 지금 포인트로 선택이 됐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어 마스크예요. 또 추가하고 싶으면 또 추가해도 돼요. 그리고 마스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내가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동을 선택한 다음에 난 여기 추가하겠다 찍어주면 돼. 여기 추가하겠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추가했죠. 추가하고 나서 여기서 추가한 거는 딱히 뭐 여기서 합쳐져서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정렬 조건은 클릭된 거고 선택을 했고 그냥 확인 누르면 되겠네요. 기존에 추가된 것들이 추가됐다, 선택한 것들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게 되면 방금 새로 추가된 거 큰 거 있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게 두 개가 추가된 거 볼 수 있죠. 네, 총 14개의 점이 선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 포인트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원호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보통 드릴 원을 그린다든지 또는 탭 위치를 표시할 때 원을 일치하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원들만 또 선별해서 이렇게 선택할 때 원호 마스크라는 기능을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이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원마다 색깔을 달리해서 사무실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공 도면, 부품 도면들을 사무실에서 오면 부품 도면들만 좀 뽑아가지고 다시 작업자한테 주면 작업자는 그걸로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건 들어가 보면, 자, 대상 점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볼까요? 이게 시작점이니까 항상 물어보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봤고, 오너 마스크 봤고, 자,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브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점 위치만 따로 뽑아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래그 작업할 때 센터 작업하고 드래그 작업하고 탭 작업하고 이렇게 연속돼서 하잖아요. 그런 걸할때 보조 프로그램으로 그 위치 정보를 불러오는 형태로 파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얘도 윈도우로 해서 점을 선택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선택이 됐잖아요. 선택이 돼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경로를 생성했는데, 만약에 얘를 또 하나의 경로를 뒤에다 복사를 해볼게요. 이게 아니었나? 뒤로 복사하고 공구를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바꾸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얘는 이제 좀 다른 공정이죠. 위치 포인트는 같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해당이 되나? 여기에서 전체 다시 선택 아닌데,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조건에서 보조 프로그램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보조 프로그램이 여기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닌데 이건가? 이게 서브 프로그램 형태로 출력하는 것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위치 정보만 서버로 서브 프로그램 식으로 출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찾아봐야 될것 같네. 여기에 서브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얘를 한번 해볼까요? 확인하고 재생성하면 얘를 한번 G코드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브라는 내용이 갑자기 제가 말을 해서 아 서브로 나오네요. 지금 보면 M99로 나오죠. 여기가 이제 그 드릴 사이클을 지정하는데 여기다가 보조 프로그램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작업을 할 때, 가령 지금 얘가 드릴 작업했는데 센터 작업할 때도 이걸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다 출력할 필요 없이 보통은 우리가 탭 작업을 하게 되면 그탭 작업에 사용됐던 포인트가 센터에서도 쓰고 드릴에서도 쓰고 면체에서도 쓰고 탭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을 이렇게 출력해 놓으면 나중에 작업자가 얘만 갖다가 쓰면은 편하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얘를 포인트를 보조 프로그램 해제화해서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 수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막힌에서는 그냥 탭은 탭대로 또 그냥 설정을 해버리잖아요. 설정을 하는데 데이터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얘는 하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하면은 얘가 차이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보조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절대로 다 바꾸겠습니다. 얘도 절대로 바꿀게요. 얘가 같이 인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1을 눌러서 인식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서브 프로그램이 별도로 생성이 될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보조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있고 P0101 눌렀고 묶어지네요. 지금 얘가 뭐냐면 위에서 작업한 공정이잖아요. 이게 얘는 다음에서 작업한 공정이에요. 그러면 두 공정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얘 하나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보조를 쓰지 않으면 얘가 여기도 위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수정하기도 불편하고. 만약에 여기서 위치를 잘못했어. 근데 위치를 여기서 수정했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또 탭이 있으면 탭에서 수정하고 면체도 수정하고 번거로운데 얘 같은 경우 보조 프로그램 하나만 딱 지워버리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죠? 보통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원해요, 데이터를. 이 데이터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뭐 기본 틀이 있으니까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면치하고 탭 내는 것은 정해졌어요. 웬만하면 그걸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보조 프로그램 식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여기 좌표만 내가 출력해서 변경해 주면 그대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어떤 코드의 개념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쓸수 있겠죠. 그럼 막힘이 아니라
풀을 하나 하고 잡표만 두 종류를 갖고 예, 잡표만 얘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만 필요해서 얘만 입력해 놓으면 나머지는 이 틀은 얘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틀에서 불러다 쓰면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조건에서 대상을 선택할 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보려고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기에서도 서브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네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번 경로에서 사용했던 이 서브 프로그램 이 경로에서 사용했던 포인트를 얘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면 얘가 여기 썸도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똑같이 적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 서브로 체크해 놓고 있잖아요. 얘를 여기에서 바로 불러다 쓴 거예요. 여기서 선택할 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다 불러온 것은 여기에서 서브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없죠. 없는데 아까 전체 다시 선택해서 이 서브 프로그램을 체크해서 아까 서브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불러와진 형태입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작업을 할 때 대상을 다시 계속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최종점으로 해서 선택하면 되긴 되는데 뭐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로 다른 경로에서 사용했던 얘를 서브로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드릴, 두 번째가 카운터, 세 번째가 텔인데 걔를 그냥 좌표로 하나로 누르고 그 다음에 서브로 쓰면 된다. 네 그렇죠.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걔를 서브로 해서 밑돌 생성하면 된다는 얘기죠. 보조 프로그램 형태로 불러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전체 다시 체인. 자 여기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최종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최종점은 전 단계에서 어떠한 경로를 내가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했던 포인트 위치 정보를 얘가 그대로 다시 불러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서브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끄고요. 재생성을 했어요. 이게 생성했으면 다음에 다른 경로를 또 할 때 드릴 가공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 단계에서 바로 직전에 경로를 생성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최종점을 클릭하면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이 바로 다시 선택돼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했던 경로가 그대로 여기서 선택이 돼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동그라미는 경로가 아니에요. 공구의 그 외곽 그 지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공구가 이렇게 생긴 공구다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구가 좀 큰 거죠. 여기에 딱 갔을 때 공구 모양이 지름 모양이 좀 크잖아요. 이 지름 모양을 단지 그냥 표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 경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 전체 다시 선택 눌러서 그 다음에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렬 조건 있었죠. 정렬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가장 점에서 점으로 근접점을 선택을 눌러서 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그리드처럼 일정하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이런 형태나 또는 이런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 일정하게 방향성을 가지면서 작업하기 원할 때는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 좀 도형들이 좀 일정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고 점을 지우겠습니다. QM1 QM점 Delete 삭제. 자, 삭제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지금 정렬 조건을 보려고 하거든요. 얘를 한 8파이 정도 되는 것을 그려볼 건데 여기 위치가 쉬프트 버튼 눌러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 방향으로 15 Y 방향으로 15인 위치에다가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동해서 선형 배열 기능을 이용을 해서 X 방향으로 10,
Y방향으로 10. 개수는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일정하게 한번 이렇게 뚫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걸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가냐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눌러서 전체 다시 선택을 누르고, 자, 이럴 때는 이제 원들 도형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도형 요소를 체크하고 원들만 선택하겠다 체크하면 원들만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요. 확인 누르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1번만 하죠. 그래서 재생산 누르면 시작점을 물어보라네요. 시작점 물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렬된 것은 이렇게 정렬이 됐네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성이 됐는데, 이 정렬 조건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재정렬을 눌러서 정렬 조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렬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이 조건을 바꿔주면 돼요. 지금 이런 형태가 이거 같아요. 그죠? 이거하고 유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하고 싶다.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면 이거겠네. 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렬 조건을 클릭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체크해 볼까? 체크하고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되는 패턴을 여기서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정렬 조건에서 이걸 많이 쓴다고 했죠. 확인하시고 시작점을 찍어주면, 여기를 찍을까? 그러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점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찾아가는데 수직을 먼저 가질 건지 옆으로 갈 건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 옆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정렬 조건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정렬 조건을 바꾸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정은 대상을 선택을 하고 나서 수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지 삭제 뭐 되어 있는데, 대상 포인트를 추가하고 나서 수정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현재 다시 선택 누르고, 도형 요소 누르고, 원호 선택 누르고, 그다음에 확인 엔터 누르고, 그다음에 시작점 누르고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지? 재생성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포인트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수정. 여기서는 수정이 안 뜨네요. 안 뜨고, 대상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에 특정 위치 내용 변경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경로를 생성할 때 해야 될 내용 같고요. 아까 처음 선택할 때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수정. 점을 선택하고 다시 수정을 누르고 수정할 점을 선택하세요. 선택했어. 아,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네요. 이것도 특정 위치 내용 변경하고 비슷한데요. 그 특정 위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경로에서 주었던 조건을 좀 예외로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선택하려면 좀 헷갈려요. 복잡하고. 가령 이제 깊이 값을, 지금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깊이 값을 통일시키지 않고, 나는 어떤 것은 깊이를 뭐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깊이 값을 따로따로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특정 위치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쉬운 것은 그냥 얘만 선택해서 경로 생성하고 깊이 값을 달리해서, 또 얘만 선택해서 깊이 값을 달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아요. 편해요. 왜냐면 어떤 걸 수정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수정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체 다시 선택 눌러서 여기 보면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패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렸잖아요. 도형을 그리지 않고도 할수 있어요. 근접점이 켜졌구나. 근접점 일단 끌게요. 근접점. 자, 이게 이제 도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했는데, 도형을 제가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원들 선택해서 지울게요. 자, 도형을 지워놓고
도형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없어도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점 도형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점 추가를 누르면 밑에 패턴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마우스에 뭐가 따라다녀요. 이게 이제 패턴이 그리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간격 X가 4개인데 거리 값은 15. 여기도 15라고 일단 넣어볼게요. 아까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딨지? 그리드의 원점. 그리드의 원점 일단 됐고. 여기도 15를 넣고요. 그 다음에 15, 15 넣어서 아까와 비슷한 간격이 됐는데, 아까 15가 아니었나? 15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0 정도 됐나 보다. 그럼 10으로 바꿔볼게요. 10으로 바뀌면 이 정도 되네요. 뭐냐, X방향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고, 6으로 하고, 그럼 얘도 6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드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서 이렇게 일정한 어떤 규칙성이 있는 대상들을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의 위치만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 X방향으로 15에 Y 방향으로 15다라고 찍어주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선택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드 패턴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고요. 확인하고, 얘를 재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위치가, 15가 하면 이렇게 또 쓸리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위치를. 도형을 그리고 해도 되고, 이게 잡을 때한10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약간 좀 틀어졌네. 근데 얘를 수정하려면, 수정할 수 있을까? 여기를 수정. 전체 다시 선택, 점 추가, 정렬 조건, 역방향, 점 삭제, 구성 내용 보기, 구성 내용 닫기. 익스플로드 패턴. 익스플로드 패턴? 내용 보기. 점들 위치가 쭉 보이는 건데, 아까처럼 그리드로 다시 하고 싶은데, 그건 좀 그런가 보네요. 그럼 전체 다시 해서, 다시 패턴을 사용하겠다 해놓고, 아까 패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시작 위치만, 아까 15를 줬는데요. 15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10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Shift 버튼 누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 방향으로 10, Y 방향으로 10, 엔터 치고, 확인 누르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여기 보면은, 점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Bolt Circle, 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체크하면 점들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상 도형으로만 인식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점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경값하고 시작값도 그다음에 45도 뭐 홀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반경값을 제가 이게 한 5로 줘볼까? 5로 주면, 이거는 서클을 선택했을 때구나. 볼트 서클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됐고. 일단은 점 그리드로 해서 아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쵸. 확인하시고, 여기서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이거는 그리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 일정한 수평, 간격으로 해서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원의 주변에다가 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할 때는 전체 다시 선택을 눌러서 여기서 패턴인데 이제 볼트 서클을 체크하시고요. 기준점은 어디냐 물어보는데 기준점은 여기다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경은 얼마고 시작각도는 0도고 중분각도는 45도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반경이 5, 5는 좀 작죠. 여기를 반경을 한30 정도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시작 각도 0도에서부터 증분 각도는 한 10도 정도 이렇게 그 다음 개수는 35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가 비네. 36개. 자, 이렇게 그리드 모양으로 해서 생성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점이 생성이 안 돼.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점이 생성이 되면서 위치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호 형태의 패턴을 사용할 때, 재생성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도 추가가 됐네요. 가운데 부분은 빼고 싶은데. 일단은 가운데 부분 아까 한번 처음에 클릭을 해서 그 부분이 생성이 됐고요. 가운데 부분을 만약에 생성되는 것을 뭐 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점 추가 전체 다시 선택 정렬 조건 역방향 점 삭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하려면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면 삭제되나? 아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나? 야, 윈도우를 하면 안 되나? 아 윈도우가 안 되네? 아 되네요. 그냥 대충 찍어도 그 근처에 있는 게 삭제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만약에 기존에 있는 포인트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그 위치에서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그 근처에 있는 점들이 지워져요. 클릭 하면.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다. 그럼 이 정도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재생성 눌러주면 여기에서만 드릴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드릴 위치를 추가하고 빼는 거 봤고요. 다시 또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죠. 전체 다시 선택 눌러서 볼트 서클 패턴 봤고요. 뭐이 정도로 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찍는 거. 여러분들이 뭐 드릴 작업, 탭 작업할 때 홀이 몇개안 됐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클릭 하면 되지만 홀의 개수가 많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거든요. 조건은 특별한 거 없어요. 아, 점 도형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점 추가 눌러서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자, 찍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구는 뭘로 할래? 공구는 뭐 드릴 종류로 선택하면 되겠죠. 센터는 처음에 스포츠로 센터 찍고, 그다음 드릴로 관통하고, 그다음 면치하고, 탭 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절삭 조건 부분을 보는데. 자, 절삭 조건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릴 사이클, G81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G73이나 83이 있고, 그 다음에 탭은 G84가 있죠. 뭐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보통 탭 내는 것까지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더 나아가서 이제 리머라든지, 또는 보링 작업이라든지, 또는 정밀 보링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쓸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보링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보링 작업 선택하고, 뭐, 탭 내고 싶다, 그러면 탭을 선택하고, 리지 탭을 하고 싶다, 리지 탭을 선택하고. 그냥 그 위치 정보는 내가 사전에 선택이 돼 있고, 그 위치 정보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만약에 센터를 찍겠다, 그러면 드릴.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드릴하고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클에서. 이 드릴하고 카운터 보어는, 보통 이제 드릴 사이클은 G81로 출력이 되고요. 카운트 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G82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데 G82하고 G81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정지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G81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정지 시간이 없고요. G82로 출력하면 Q 값을 물어봐요. 아, P 값을 물어봐요. P 값. P가 dwell 시간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얘를 0으로 놨을 때는 드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그 캠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아 드웰 시간이 없으니까 얘는 G81로 출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연결 조건에서 일단 깊이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0을 넣고 얘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드웰 시간을 줘볼게요. 포인트를 일단은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요. 듀엘 시간을 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절삭 조건에서 듀엘을 내가 500을 주겠다. 자, 500이라고 하는 것은 0.5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P500이니까. 이렇게 하고 재생성한 다음에 두 개를 같이 G코드를 출력해볼게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위에 거는 G81로 나왔잖아요. 뒤에 거는 G82로 나왔죠. G82라고 하는 것은 동점 위치에서 드웰 시간을 줄수 있는 사이클입니다. G82는 그래서 G82가 보통 이제 자립하기 할때 우리가 수동으로 자립하기 할때 약간 멈췄다가 나오면 그 가공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카운터 보호할 때 보통 이제 드웰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드웰 카운터 보호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카운터 보어 사이클이라 이렇게 명칭이 붙은 건데, 보통 이제 자립하게 할때그 머신센터에서는 수동 그 카운터 보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거는 전용으로 그것만 쓸수 있잖아요. 양산 쪽에서는 씁니다. 양산 쪽에서는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머신센터에서는 서클 원으로 윤곽으로 돌려버려요. 그게 더 훨씬 다양하게 할수 있죠. 예, 뭐 카운터 보어는 18짜리 카운터 보호다 그러면 18짜리만 할수 있잖아요, 자립하기를. 근데 엔드밀로 돌려버리면 뭐 18이든 8이든 아무거나 할수 있죠. 돌면 되니까, 원호 형태로. 그래서 엔드밀로 보통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어? 얘가 왜 대기틀이 나오지? 지금 대기틀이 지금 체크됐나 봐요. 제가 대기틀을 지금 체크했나 보네. 근데 이제 대기틀이 나오면 우리 그 탭핑기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기틀이 나오면 공구가 여기서 교체해버려요. 얘는 T코드만 나오면 교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Z-C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영어 돼 있네요. 일단 값을 제가 안 넣었는데, 그 종점까지 간 다음에 P500이라고 돼 있잖아요. P500이라고 하는 값만큼 멈췄다가 나와요. 근데 P500이라고 하는 것이 듀얼 시간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P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P라고 하는 이 어드레스는 소수점을 사용할 수 없는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여기다 소수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알람 뜹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온 것들은 이게 소수점이 나와도 상관이 없대요. 지가 알아서 인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장비, 우리 장비도 그렇고 소수점이 있으면 얘가 알람이 떠요. 자, 그러면 소수점 안 나오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포스트에서 하면 돼요. 자, 지금 소수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대기툴도 나오고 있긴 한데, 대기툴은 여기서 수정할 수 있죠. 지금 카운터에서 제가 저번에 막 수정하면서 얘가 대기툴이 체크가 되어 있나 봐요. 컨트롤 정의에서 공구 루틴을 사용하겠다는 체크해 놨거든요. 이 체크를 꺼야 되겠죠. 이 체크를 끄시면은 이제 대기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그 P 다음에 소수점이 나왔었잖아요. 그거 안 나오게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스트 파일에서 수정할 수 있는데, 현재 포스트가 뭘로 되어 있는지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현재 포스트가 MP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MP판 포스트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를 수정하시게 되면 심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스트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파일은 공유 폴더에 있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사용자에 들어가서 공용에 들어가서 공용 문서에 들어가서 쉐어 마켐 X8 안에 들어가서 밀 안에 들어가서 포스트방에 들어가서 MP판 얘를 수정하셔야 돼요. 얘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른 다음에, 그럼 편집기는 심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코에서 이 포스트 파일이 열려요. 자, 열린 다음에 이제 뭘볼 거냐면, 우리가 포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파일은 뭐 언어처럼 생겼어요. 씨 언어라든지 이런 거좀 유사하게 생겼는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X, Y, Z, 여기 나오는 어드레스 있죠. 그 어드레스에 딸려 나오는 그 숫자, 데이터가 그 숫자를 어떠한 유형으로 출력할 건지, 뭐 소수점을 나오게 할 건지, 말게 할 건지, 뭐 값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그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값이 쭉 가다 보면 P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H, G, P, P 여기 있네요. 근데 P라고 하는 것이 이 WCS에서도 P를 써요. G54.1, P1, P2, P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얘는 그건 아니죠. 지금 얘는 해당이 안 되고, 쭉 가다 보면 또 P가 또 나와요. 여기 있네요, P. P라고 나오고 옆에 dwel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dwell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잠시 멈췄다가 이동하는 dwell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지금 11로 돼 있어요. 그 값의 형태가, 데이터 값의 형태가 11로 되어 있는데, 이게 11이 얘가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가 봐요. 근데 얘를
지금 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지 좀안 나오죠. F 출력했을 때. 그 E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E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 F처럼, 피드값처럼 소지점이 안 나오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G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자, 아까 P에 소수점이, 나오네요. 뭐라? 이게 아닌가? F도 점이 F가 좀 나왔구나. 아, 아니네요. 이게 아닌가 봐요. 다시. 자, 그러면 아까 이게 E라는 값이 아니네요. 4라는 값인가 보다. 4가, 여기 있네요. 지금 보면 공구 번호 옆에다가는 소수점 안 찍죠.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공구 번호 옆에다가 얘가 4로 돼 있으니까 얘도 4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구 호출 번호처럼 얘도 소수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장 누르고요. 다시 한번 G 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500이라고 해서 옆에 소수점이 나오지 않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수기로 짤 때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P라고 옆에다가 소수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이게 F는 소수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래요. 밀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선반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찍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G81하고 G82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사이클이 G80이랑 81은 거의 똑같은데, 단지 이제 바닥 깊이죠. 바닥에서 빠져나올 때 잠시 멈췄다가 나올 건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바로 빠져나올 건지를 결정하는데, 바로 빠져나오는 것은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이고요. 약간 멈췄다 나오는 것은 G82라고 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82는 뒤에다가 P라고 하는 얘를 사용하는데, 이 P에다가는 소점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 사이클 종류들을 보고 있는데요. 얘는 사이클 종류를 보기 전에 어떤 조건을 먼저 얘기를 했네요. 자, 사이클 종류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드릴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드릴 사이클은 정지 시간이 0일 때는 G81로 나오고, 정지 시간이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G82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드릴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가공하려고 하는 깊이가 깊지 않을 때, 깊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깊다 안 깊다를 나타낼 때 공구 지름의 3배 이상이냐, 공구 지름의 3배보다 작냐 이렇게 구분해요. 공구 지름보다 3배 이상이다 그러면 칩 배출이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통 심공 드릴이다 이렇게 불러요. 심공이다, 깊은 홀이다 이런도 부르고, 만약에 4배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이제 작업인데, 그 구멍이 좀 깊이가 얕다 이렇게 보면 그냥 G81로 멈추지 않고, 즉 팩을 쓰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드릴 작업하고 빠져나와도 별 무리가 안 가는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깊지 않은 어떤 톨 작업을 할때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센터를 찍을 때예요. 일반적으로 센터를 찍을 때 그냥 찍고 빠지면 되지, 센터 찍으려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절산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센터를 찍을 때는 G83을 쓰지 않고, 또는 73을 쓰지 않고 G81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사용을 해서 깊이가 얼마 깊지 않으니까 콕 찍고 그냥 빠져나오는 형태, 스폿처럼 찍고 빠져나오는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G81 사이클을 센터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83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팩 드릴 사이클인데요. 여기서 팩이라고 하는 값은 간헐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팩 드릴이다. 가공 깊이를 설정 간격으로 나누어 가공한다. 설정 간격, 이걸 팩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팩 값은 Q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G83 사이클에서 Q에서 값을 지정하면 그 값만큼 절입했다가 다시 R점까지 빠졌다가 다시 Q 값만큼 절삭하고 다시 R점 빠지고 다시 Q 값만큼 절삭하고 R점 빠지고 해서 일정한 양만큼만 절삭하고 빠지는 형태를 취하고자 할 때는 G83 사이클을 사용하는데, G83을 일명 심공 드릴 사이클 이렇게도 부릅니다. 심공 드릴, 즉 깊은
구멍을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해서 신공들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팩트리 사이클하고 좀 유사한 게 칩 브레이크 사이클이 있죠. 칩 브레이크 사이클은 칩을 자른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공들의 사이클처럼 팩값을 가지고는 있는데 완전히 알점까지 빠지지 않고 잠깐만 후퇴를 해서 들어가는 형태. 후퇴를 한다는 얘기는 절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칩이 끊어져서 나오는 형태를 취하죠. 그래서 칩 브레이크라는 용어를 붙이고, 또는 G83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 신공드릴 사이클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머지 탭은 G84라고 하는 사이클을 사용하죠. 근데 이 G탭 사이클과 좀 유사한데 리지드 탭이라는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교재에는 지금 없어요. 이 리지드 탭이 예전 초창기 그 기능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되면서 추가된 기능인데 리지드 탭은 M29S 얼마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를 취하는 게 리지드 탭이죠. 그 밖에 보링 작업이 있는데요. 보링 작업은 뭐 딱히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